나는 친구에게, 이현아, 널 알게 된 지도 2년이 넘었다. 그동안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도 많이 말해서 이젠 듣는 것도 지겨우려나? 1학년 때 내가 많이 좋아했던 애 있잖아. 그 애랑 나랑 잘 되게 네가 많이 도와주고 나 대신 그 애랑 연락도 많이 했는데 그러다 그 남자애가 널 좋아하게 됐을 때 그때 난 네가 정말 많이 미웠어. 어린 마음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고 너무 힘들어서 너랑 말도 안 했었고 뒤에서 너에 대해 안 좋게 말했던 것 같아.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그렇게 좋아해서 남처럼 지내려고 했어.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. 내가 하는 행동이 괜한 집착이었고 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했다는 걸 말이야. 그리고 네가 그렇게까지 힘든 줄 네 편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알게 됐다. 네가 편지에서 말했잖아. 요즘 애들이 내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 같아서 아침에 샤워할 때마다 학교 가기 싫어져 라고 말이야. 그 편지 보고 솔직히 많이 울었어. 내가 미처 네 마음까지 헤아리지 못한 게 미안해져서 말이야. 이제야 너랑 예전처럼 다시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넌 다음 주면 미국으로 떠나네. 이민을 가는 거라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소중한 시간들 낭비하지 말고 잘 지낼걸. 너무 후회가 된다. 나 말이야 널 미워하기도 했지만 부러워하기도 했어. 그리고 마음속으로 널 많이 좋아했어. 그리고 이현아 미워해서 미안해. 잘해주지 못해서 더 미안하고 미국 가서는 친구들이랑 더 잘 지내고 좋은 친구 많이 사귀길 바랄게.